M자 부분에 이게 M자 부분 들어간 부분 이제 우리 모발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탈모가 진행되면 M자 모발만 남아서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모발이식 하시고 많이 오늘도 물어보셨어요.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나 봐요. M자 부분에 이렇게 M자 부분 들어간 부분 이제 우리 모발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탈모가 진행되면 M자 모발만 남아서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M자 모발이식을 하러 온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탈모가 이렇게 많이 진행될 소지가 있는 사람이 특히 젊은 분이겠죠. 이렇게 막 진행될 분이 30, 40대까지 진행이 안 되고 딱 M자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20대 아주 초반, 25세 이하 정도에서 M자가 약간 들어갔는데 이제 모발이식 하려는 분 근데 가족력은 굉장히 탈모가 심하고 혹은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에 있어서 모발이식을 할 때 약간 이런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기에 진행되면요 22살에 예를 들면 M자 모발이식을 했는데 한 2, 3년 뒤에 많이 진행돼서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또 2차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설명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우리 경북대 김정철 교수님, 우리나라 모발이식의 되게 원로 선생님이시죠. 그 선생님께서 이제 교과서 쓰실 때 그 삽화를 쓰셨어요. 이렇게 더듬이만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인터넷에 붙여주세요. 그림들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이제 너무 어린 나이는 하지 말자 혹은 탈모가 많이 진행될 수 있는 소지인 사람 좀 더 지켜보고 하자 이런 뜻으로 그거를 하신 건데 M자인 사람 수술하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진행된다 하더라도 요 M자 있으면 이게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여기 머리가 있잖아요. 그럼 길러서 우리가 스타일링으로 탈모를 감추기에는 분명히 좀 더 편리합니다. 지금 제가 요거 첨부한 사진 보시면 이분이 이제 M자만 남고 진행이 된 분이에요. 제가 수술한 건 아니고 저한테 이제 2차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아주 젊을 때 수술을 M자만 하셨대요. 근데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M자가 없었으면 더 넓었고 가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M자만 남아도 우리가 가리기는 편하다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모발이식이나 탈모가 있는 분들은 관리를 하죠. 프로필시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 먹으면서 진행을 최소화시킵니다. 옛날처럼 이제 방치해서 탈모가 막 진행되게 두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한다 했는데도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2차 모발이식 수술을 해서 덜 어색하게 덜 티가 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M자 모발이식 될 때 남으면 어떡할까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 M자만 딱 메꾸려고 하는 그런 사례만 아니라면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M자 모발이식 걱정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다음에 좋은 질문으로 대한 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